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 윈스톰이죠.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윈스톰에서 캡티바, 뭐 올류 캡티바 이런 식으로 모델 체인지가 됐던 차량인데, 당시에 이 윈스톰으로는 인기가 엄청났죠. 뭐 현대기아의 산타페 소렌토와 더불어서 인기를 정말 많이 누렸던 차량 중에 한 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윈스톰 2007년 11월 등록의 2008년 형식이고요. 등급은 LT 최고급형 5인승 2륜 차량입니다. 2륜은 어차피 얘는 구동 방식이 2륜일 때는 전륜이기 때문에 뭐 후륜 구동의 어떤 미끄러짐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겠죠. 윈스톰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뭐 여러 가지 뭐 온라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튼튼하다는 말이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부품값이 조금 비싸답니다. 조금. 아주 많이는 아니고 조금.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주행거리가 이제 6만이 조금 넘었어요. 6만. 연간 5,000km를 탔다고 봐야 되는 건가?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시운전을 해오면서 연식이 오래됐지만 6만km의 차량이라고 하면 상태가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상 기계는 써야 됩니다. 계속 가동을 해줘야 돼요. 하부에서 약간의 소음 들리고요. 그리고 밈이 이제 엔진이나 미션에서 나오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 막아주는 그 부분에서 약간의 진동을 느꼈어요. 뭐 제가 미세하게 아주 예민하게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오셔서 타보시고 그만큼의 또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좀 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490만원이에요 네, 490만원 동급에서의 최저가 금액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검정색 바디에 뭐 사이드 요 발판도 달아있고 뭐 썬루프도 있고 옵션 상태는 굉장히 풍부합니다. 당시에 나왔던 윈스톰 중에서는 이 정도 옵션이 거의 최고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외관부터 차차 보면서 또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 넘치는 블랙, 예, 블랙 컬러에 옵션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간 이 당시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윈스톰입니다. 자, 일단은 전조등, 네, 백화현상이 살짝 있어 보이는 줄 알았는데 깔끔합니다. 네, 라이트 부분 굉장히 깔끔하고요. 앞 범퍼에 약간의 돌팀이나 잔잔바리의 기스는 살짝 있네요. 네, 전방 센서도 보이고. 자, 휠 상태 뭐 나름 준수하지 않습니까? 연식이 있는 차다 보니까. 타이어 상태는 좋네요. 타이어 상태는 보여드릴게요.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만큼. 예. 요렇게 넣었을 때 이만큼. 예, 상태는 80% 이상. 80-90%. 타이어 상태 아주 좋고요. 자, 운전석 쪽 바디. 네, 나름대로 깔끔하죠. 그런데 이제 검정색이다 보니까 약간의 요런 티는 많이 나네요. 그 약간의 기스나 문콕이나 요런 것들은 살짝 다 보입니다. 자, 그리고 뒤타이어. 뒤타이어는 좀 많이 달았어요. 뒤타이어는 약 40% 정도 남았다. 뭐 이렇게 트레이드를 봐도 눈에 보이죠. 자, 그리고 이 테일 램프가 투명한 게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출형에 들어가는 그 테일 램프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윈스톰 LT 예. 후방 카메라. 자, 트렁크 열었습니다. 5인승이죠 그래서 수납 공간, 여기도 수납 공간. 이게 뭐 털이개랑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고요. 예, 일단 분리 이렇게 있고, 전반적인 느낌이 뭐 깔끔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세월의 흔적을 어느 정도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 뭐 크게 막 뭐 깨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기스들이 있고 짐 실은 흔적이 있네요. 자, 일단은 바디에서 이 손잡이에도 다 크롬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크롬이. 그래서 차 자체가 굉장히 예뻐 보여요. 이 선바이저도 그렇고. 자, 조수석에도 이렇게 리터치 해놓은 부분이나 약간의 문콕이나 죄송합니다. 아유, 건조해가지고. 예, 약간의 문콕이나 이런 것들은 몇 군데 보이고요. 일단 전반적인 느낌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임에도 전체적인 느낌은 아주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외관은 뭐 약간의 기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군요. 윈도우 스위치. 예, 그리고 요게 이제 도어라. 예, 잠금 풀림 버튼이고, 요게 뒷유리 글라스 여는 버튼이에요. 뒷유리만 이렇게 열 수가 있죠. 계기판 밝기 조절 등하고 접이식 사이드 미러 등.
자, 주행거리는 6만 95km. 주행거리 이거 정말 말이 됩니까? 정말 많이 진짜 그냥 모셔둔 차예요. 엔진 소리 진짜 이 주행거리에 걸맞게 엔진 소리 하나 기가 막히고요. 미션 운전 성능 아주 좋습니다. 미션 운동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하부 쪽, 예, 6만 키로인데도 하부가 조금 안 좋다. 6만 키로수로 생각하면 약간 그런 부분이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나오셔서 심도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CM 룸밀러 들어갔고, 요게 이제 에어컨 공조기 그 디스플레이 액정을 밑으로 위로 뽑았고, 이 밑에다가 이제 내비게이션 매립을 하셨죠. 매립 사제로 하셨고요. 자, 오디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TCS 자, 전방 센서 그리고 오디오 네 MP3까지 지원되는 오디오 그리고 에어컨 공조기 액정이 저 위에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체인지 레버 쪽 보이고, 이게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실내 컨디션은 아주 좋아요.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자, 뭐 식어잭 보이고 수납함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운전석 동승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 네, 선루프가 작동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 LED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 당시에 이 차량이었으면은 그냥 갖고 오면 나가는 차죠. 천정의 느낌, 전체적인 천정의 느낌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각 문짝의 유리 쪽그 썬팅 상태도 아주 좋고, 전방은 썬팅이 안돼 있죠. 자, 그리고 저 밑에 하이패스 사제로도 보이네요. 블랙박스도 보이고. 자, 시트 상태는 일단은 뭐 주행거리는 짧지만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트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운전석 쪽도 약간의 요런 흔적들은 보이네요. 요런 흔적들은 보이는데 굉장히 전반적인 느낌 아주 좋고요. 수동 커튼을 요 사제로 해놓으신 겁니다. 아이들을 위한 옵션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자, 트립도 굉장히 깨끗하고, 뒷시트 여기 약간의 흠집은 보이네요. 예, 아주 깨끗하진 않구나. 그냥 깨끗한 정도. 그리고 조수석에도 커튼 달아 놓으셨고, 예, 벌집 매트 이렇게 달아 놓으셨어요. 뒤쪽 시트에 좀 앉아 봤는데, 아까 운전석 시트도 그렇고 약간은 시트 자체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쿠션이 꺼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약간 시트 자체가 약간 단단하다는 느낌을, 포근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느낌을 좀 받네요. 일단은 뭐 엔진 소리나 이런 것도 들려드린 이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6만 킬로의 차량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부나 제가 미비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판단을 했을 때 그렇다라는 거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타보시고, 굉장히 좋은 금액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한 가지. 이 차량은 4등급 차량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들어가지 않고, 뭐, 운행 제한이나 이런 게 걸리질 않아요. 예.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윈스톰, 뭐, 한 시대에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가성비 좋은 윈스톰 차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윈스톰 차량이 지금 뭐, 한 300만 원대부터도 차량은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490만 원입니다. 왜? 그만큼의 스펙과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니까요. 예. 뭐 이런 인기 있는 색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뭐 차량의 현재 상태나 이런 것들은 영상에서 충분히 담아드렸고, 그리고 그런 거 이제 가격 대비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뭐 외관이면 외관, 실내, 뭐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우수한 차량이에요.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액적인 부분 시세 비교해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